미더덕 요리 경력만 40년에 빛나는 구옥희 고수대 미더덕 요리의 새로운 역사를 쓸 임성근 셰프. 과연 두 사람 중 미더덕 요리 대결의 승자는? 메뉴부터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예, 미더덕 전무침에 소면을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해보겠습니다. 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시작해볼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미더덕 요리의 시작은 역시나 껍질 까기. 무침 양념이 있기 때문에 짠물은 빼주는 것이 필수랍니다. 그냥 슥슥하시네요, 그냥. 아유,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이거는 뭐 눈 감고도 깔 수 있습니다. 자랄 때도 바닷가에서 자라나놓게나. 그렇게 몇 분 안 된 사이에 미더덕 손질 완료. 수북합니다. 미더덕 손질이 끝나면 단맛을 내어줄 사과를 썰어주는데요. 평소엔 이보다도 단출하답니다. 집에 있는 채소 가지고 미더덕만 깔고 소면만 삶으면 뭐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아, 재료가 중요한 거죠. 아들 학교도 갔다 오면은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면은 아 오늘 국수 삶아가지고 미더덕 무침 해줄까 이러면 어 좋아 좋아 하면서 아유.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그러면. 뭐 드셔보시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맛있을 겁니다 봄에. 채소 위에 오늘의 주연 미더덕을 올리고 삶아둔 소면을 얹어주는데요. 우와. 여기에 화룡점정 양념장까지. 비비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 진짜 맛있겠다. 네. 손맛 그 자체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돼요? 네네. 우와. 우리 PD님 부러워요. 와, 이 첫입의 영광을. 한입 가득. 우와. 전직 김희 PD님. 어떤가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아, 엄마요? 아, 아들이 되는 기적입니다. 오독오독 식감이 너무 좋고 바다 향이 나요. 향이 끝내줍니다. 아, 이거 진짜 바다에서 먹는 맛이 네.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네. 봄철 집 나간 입맛도 되돌아오게 한다는 미더덕 소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거 또 있어요? 미더덕 된장국. 봄에 된장국 나른할 때 된장국 드시면은 몸이 활짝 웃을 겁니다. 깔끔한 맛을 위해 된장 건더기는 빼고 국물만 우려내 넣어주고요. 여기에 시원함 더해줄 조갯살도 추가. 그런 동안 재료 손질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인데 집에서 땄는데 알이 많이 찼네. 야무네 이게. 커요 커요. 그 외에도 된장국이 끓는 동안 쪽파와 고추도 총총 썰어 준비해줍니다. 된장 국물이 끓고 있는데 이제 채로 익겠습니다. 채 넣고 이제 미더덕을 익겠습니다. 살이 올라서 통통하다. 교수님 말투 약간 중독적이에요. 우리 아저씨가 술로 드시고 나면은 해장국으로 참 잘 드시고 좋아했습니다. 2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는데 오늘 이 요리를 하다 보게나 아저씨 생각이 좀 나네. 그리움이 가득 담긴 고수표 미더덕 된장국. 그 맛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던 향긋한 미더덕 된장국. 그 맛이 궁금한데요. 맛은 말할 것도 없겠죠.